브릭스리딩 250-Unit 13 A problem with food waste. waste는 낭비하다라는 뜻으로도 알고 있고 여기서는 쓰레기. 그런데 쓰레기긴 쓰레기인데 어떤 쓰레기냐면 food waste. 음식 쓰레기인 거지. 음식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 거거든. People around the world are wasting too much food. People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치?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낭비하고 있어. 낭비하고 있는 중이야. 너무 많은 음식을. About one third of the food. One third는 분수지의 몇 분의 몇일까? 그치? 3분의 1이지. 대략 음식의 3분의 1. 음식의 3분의 1. 그런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좀더 설명이 있네? Produced in the world. 우리 이 세계에서 생산되어지는 음식의 3분의 1. 그게 약 4 billion 톤인가 봐. 4 billion tons. billion은 10억이지. 그러니까 4 billion이니까 40억 톤 정도 되나 봐.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음식의 양이 엄청 많을 텐데, 그 중에 3분의 1이 이렇게 매년, every year, gets wasted. 낭비가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지금 우리가 낭비되고 있는 거지, 그치? 정말 큰 문제다, 그치? Hunger is a major problem in the world. Hunger는 배고픔, 있지? 배고픔은 아주 큰 문제야, 우리 이 세상에서. It is believed. Believe는 믿단데, 이렇다고 여겨져.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치? Someone dies. 누군가가 죽는다고 여겨져. 뭐 때문에 dies of 하면 무엇, 어떤 이유로 죽는지 얘기해 주는 건데, hunger, 배고픔 때문에 죽는데, every 3.6 seconds. every는 이럴 때 뭐뭐마다. 그래서 every 3.6 seconds 하면 3.6초마다 이렇게 누군가가 죽고 있다는 거야. 뭐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또 음식은 이렇게 많이 낭비되고 있고, 정말 아이러니하지, 그치? 75% of these deaths are children. 75%. 이 죽음의 75%.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사람들 중에 75%는 바로 아이들이라는 거야. 슬프게도, sadly, food waste is a serious problem as well. 정말 슬프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배고픔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food waste, 음식 쓰레기는 또 심각한 문제지, as well은 또한. 음식 쓰레기는 또한 아주 심각한 문제야. We are throwing out uneaten food. throw out은 버리다. 우리는, 아까도 낭비하고 있어 했는데, 그치? 우리가 버리고 있어. 똑같은 얘기지? uneaten food. 먹지 않은 음식을 막 버리고 있어. 왜 먹지 않은 음식을 버릴까? Because we no longer want.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가 아닌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별로 want to eat. 먹고 싶지 않아서 버리기도 하고, 싫증 나거나 먹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멀쩡한 음식을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or it is old.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spoiled. 상했거나. 그래서 버리는 거지. This causes a lot of trouble. 이렇게 버리는 문제, 이것은 많은 trouble, 문제를 cause는 야기하다, 일으키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또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켜. For our planet, 우리의 행성, 그러니까 우리 지구,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어라고 했어. Because food waste is the largest type of garbage in the world. food waste, 이 음식 쓰레기는 가장 큰 거지. 우리 이런 걸 최상급이라고 하잖아. 덜을 꼭 붙여야 되지, 최상급 앞에는. 그래서 가장 큰 종류의 쓰레기야. 여러 가지 종류의 쓰레기들이 있는데 음식 쓰레기는 여기 그 중에서도 가장 커. 가장 양이 많고 it causes many problems.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켜. The food waste in garbage dumps. Garbage dumps, dump는 쓰레기장이거든. 쓰레기장 안에 있는 이 음식 쓰레기는
makes a dangerous gas. 아주 위험한 가스를 만들어내고, this gas is one of the major reasons. 이 가스는, 이 음식 쓰레기에서 나오는 이 가스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야. Why we are experiencing climate change? 우리가 이렇게 기후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지. 게다가, furthermore, 게다가, we use more water and money due to food waste. 우리는 더 많은 물과 그리고 돈을 써. due to는 뭐뭐 때문이란 뜻이거든? 이런 음식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물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써야 된대. 왜 그럴까? 그래서 음식 쓰레기는 지금 위험한 그런 가스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게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또 게다가 우리가 돈도 물도 많이 써야 돼. More water is needed. 물이 필요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수동태로 썼고 뭐왜 물이 필요할까? To dispose of food at dumps. Dispose of는 처리하다. 이렇게 쓰레기장에서 이런 음식 쓰레기를 처리할 때 물로 이제 씻어내거나 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하겠지? 또한 also we need some machines that help us dispose food properly. 또한 우리는 뭐가 또 필요할까? 그치, 기계가 필요해. 어떤 기계인지 설명하고 있네. 우리가 이런 음식을 제대로 잘 처리하게 도와줄 그런 기계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런 기계를 사용할 때 돈이 들거 아니야? 그치? They are very expensive to run. 그것을 run 하기에 아주 expensive, 비싸다는데 run이라는 건 뭘까? 달리다라는 뜻 말고 어떤 기계를 작동시킨다라고 할 때도 우리 ru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 그래서 기계들이 작동시키려면 또 비싸게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음식 쓰레기도 낭비되지만 또 게다가 돈이나 물까지 낭비되는 상황이네, 그치? 그렇다면 what can we do to solve it?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을까? We should check the food we have in our fridge before we buy new food. 우리는 체크해야 해. should 체크해야 해. 음식을 근데 어떤 음식인지 꾸며준다, 그치? 우리 냉장고에 가지고 있는 음식을 체크해야 돼. 언제? 우리가 새로운 음식을 사기 전에. 냉장고에 뭐가 있었지?라고 음식을 사러 쇼핑하러 가기 전에 한번 체크해봐야 돼. Before we go to the market, 우리가 마켓에 시장에 가기 전에 we should make our grocery list. Grocery는 식품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식품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내가 사야 할 쇼핑 리스트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식품을 사야 되는지 그런 쇼핑 리스트, 그로서리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딱 필요한 것만 사와야겠지? 그리고 if we get too much food, 만약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음식을 지금 가지고 있고 샀다면 it is good to share it with our friends and neighbors. 그것을 우리의 친구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 나누는 것이 좋겠지. It would be great to have no more wasted food. 더 이상 이런 낭비된 음식을 갖지 않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일 거야, 그치? The food we throw away could save someone's life. 그 음식, 어떤 음식? 우리가 버린 음식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버린 음식이 또 누군가에게는 또 버리기 전에 그 사람한테 갔다면 그 사람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음식이었던 거잖아.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야겠지?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음식에 낭비되는 거에 좀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심각하다, 그치? 오늘부터는 좀 냉장고 먼저 확인해보고, 그리고 먹을 거 사러 가야겠어, 그치? 오늘 여기까지 할게.